여기서 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거? 돈, 데스, 모두의 경영. 보자, 현재 미니 쿠퍼 서버요. 미니 쿠퍼 서버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니 쿠퍼 1서버입니다. 1서버. 미니 쿠퍼. 리월드 탑스 공격 장비 나오면은 비밀하면 학살하시겠죠? 근데 적들이 탱크 타고 쳐들어오는 모드 있더라고요. 적들이 탱크를 타고 안녕하세요, 쳐들어오는 모드 고객님. 있더라고. 어떤 일을 도와드릴까요? 입금 됐어. 적들 막 전차 끌고 오던데. 뭔 모드인가 싶긴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뭔 놈의 전차를 끌고 와? 더 투자하고 싶은데 모드 경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남적을 먹을 것이다. 우리는 패밀리의 특유의 단합력으로. 월등한 단합력으로 우리는 빠르게 성장하여 적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뭐야 이건? 뭔 놈의 베이스 바로 앞에 떨어집니까? 쏴버리라우! 제거 완료. 이동하라우! 거기서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어? 맞으시려고? 움직여! 더 이상 불가해요. 현질! 현질하면은 무한대로 된단 게? 뭐야, 공부갈라. 뭔 놈의 거북이가 난리를 지겨? 세상이 하나하나 이제 거북이가 난리를 지기는구만. 우리는 무궁무진한 비행기 앞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말이 또 그렇게 되나? 말이 또 그렇게 되는 부분인가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비행기 앞에 뭐지? 에이씨. 말을 또 지내려고 하니까 잘안 돼. 나중에 아예 그냥 창단식을 해버리자고. 모여서 모여서 씨 아예 그냥 창단식을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선언이야 이거. 본격 모란 뭐냐 반란죄인데 그냥. 국가 모략 행위로 잡혀가는 거 아니야? 국가 모략 그리고 선동 행위로 막 잡혀가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고. 현재 쌀 7,000개. 운반만 해갖고는 답이 없어. 움직여. 국가 모략 부족으로 이제 곧 국정원하고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될것 같네요. 오가라지 보니까 국정원에서 전화 온다 이제. 띵동. 여보세요. 아마 전화 온다 이제. 자, 잡아서 죽여주고, 멧돼지 들고 와서 도축하고, 빠르게 움직이자고. 4배속은 무리인가? 그럼 3배속으로. 화장실은 없나요? 리몰드에선 화장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주식이 지금 얼마나 올랐을라나? 주식이 얼마나 올랐을라나? 야, 폭등한다. 감사합니다. 팔아 넘기고. 이거는, 그러니까 기회차 한번 사주고. 다음에 완화생명 기회차를 한번 더 사고 보자. 150선 좋아요. 한번 더 매수. 160. 아직까지 매수할 정도는 아니야. 3초 후에 일단 매수 한번 더 합시다. 아, 100원까지 올라갔는데. 100원이라 그럼 100원까지 올려주자. 네이버 놔두고 패스 돌아갑시다. 주식 관리만 좀 해주자고요. 참고로 제 아이디가 6개이기 때문에 주식 관리 오늘 심연하게 해야 될 거예요. 돈이 잘 벌리네요? 잘 벌리지요. 뭔가 하면서, 그러니까 모드의 경영은 그냥 그것만 하는 게좀 그렇고,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게임을 하면서 모드의 경영을 하면 꿀잼입니다. 할게 엄청 많아요. 모드의 경영 할 만하네요. 심지어 이제 제가 이제 상인회라고 이제 길드가 있는데, 길드 행사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 명에서 협동으로 해갖고 이제 그 스테이지를 깨야 되는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자기 이제 직원들을 보내갖고 그 회사마다 이제 길드에 들어가서 길드에서 어떤 다른 뭐 이제 모의 회사하고 이제 싸움을 붙는데, 이제 머리 지능 싸움으로. 그래서 팀 맞춰가 보내는 것도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서포 오격 그만 3,000개 달림. 하이빔 패밀리 영광을 어서 오십시오. 패밀리의 영광을. 아, 그리고 제 카톡이 그 모드의 경영 그 거기에 있거든요. 제 카톡 이제 아이디가 톡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저희 이제 깝아 저희 톡방 모드의 경영 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는
모두의 경영에 관한 거는 거기서 저한테 물어보면은 언제든지 얘기하지요. 모두의 경영 친추 가능한가요? 저희가 지금 50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길드원 위주로 친추를 받고 있어요. 길드원 위주로 친추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또 친추창이 50개가 다더라고. 그래 길드원이 지금 49명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길드원 지금 넘칩니다. 공간이 남아돌아요. 어쨌든 저는 오늘 무역을 좀 해야 되는데 무역은 안 하고 이러고 있네요. 보자. 전선 한번 끼워주고 이거를 싹 다 해체해서 한 칸 뒤로 땡기자. 이것도 해체. 이거 대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탠드 조명 여기 한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한 개 세 개 띄우고 여기 한 개 여기도 여기 한 개 됐네. 다시 한번 이거 재설치 들어가자. 재설치 들어가자고. 그리고 이제 좀 버벅거리는 것 같기도 하니까 한번 한번 이거 뭐 껐다 켰는데 또 30초도 안 걸려요. 됐어. 일단은 저장. 뭐 튕기거나 뭐 그런 건 이제 전혀 없네요. 자 일단 한번 껐다가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킬게요. 보자. 한번 껐다가 껐다가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다시 켜고 그 가질은 기다려봐. 기회차 120원 매수 놔두고 B122원 현재 순이익 이거 팔면은 43만원 놔두고 110원 이거 한 100원대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100원대 내려가면 팔아야겠어. 100원대를 내려간다 그러면은 팔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려갈 생각은 없는 것 같지만 BMD용 완벽한 처리 1 어떻게 해요? 완벽한 처리 무슨 채널? 1채널입니다. 1채널 미니 쿠퍼 서버예요. 아까 조용조 울리다가 나가보니까 윗사람이 순간 놀람. 허허. 그 솔직히 그금알 3천개 옮길 수 있으면 BMD를 드리고 싶소? 아 금알 3천개면 돈이 얼마야? 아이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도록 하죠.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방송하러 쉬었더만 에너지가 넘친다. 넘쳐. 에너지가 넘치다 못해 폭발하고 있어. 힘이 아주 넘칩니다. 미쳤어요. 미쳤어요. 퀘스트 완벽한 처리 일하는 법이요? 퀘스트를 어떤 내용인데요? 얘기해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해볼게요. 가이드 누르면 또 한번 안내가 있을텐데 완벽한 처리? 완벽한 처리가 뭐예요? 제가 이제 계정을 계속 만들다 보면 퀘스트 내용을 안 읽어보고 퀘스트만 계속 너무 신경 쓰이지 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옮겼어요. 하나 튀어나온 거 옮겼습니다. 이건 뭐야 근데 이거? 이건 뭐래? 여기는 놀이시설을 만들 거야. 여기는 아무래도 놀이시설 있어야겠죠. 체스 통나무 체스 그리고 통나무 의자 이렇게 하면 체스를 두겠지? 건설! 빠른 건설! 길드는 어딘가요? 패밀리입니다. 그 상인에 검색하셔서 패밀리 검색하시면은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패밀리입니다. 이름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잠시만요. 매수하고 이제 이거 팔 때 됐는데 일단 팔아 넘기고 49만원 90만원 됐고 상인회 패밀리 패밀리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8시마다 제가 이제 방송 킬 때마다 여기서 이제 기부 총액이 가장 높으신 분들 위주로 이제 이런 혜택을 드려요. 임원을 설정을 하면은 임원 이제 회장은 140%를 더 받고요. 부회장은 126% 그리고 이사는 112% 그리고 회원은 84%의 추가 수익을 받습니다. 우리 상인회라면 상인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받는 효과도 늘어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리몰드 방송 맞음? 리몰드하고 모두의 경영을 같이 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두 개 방송 같이 하고 있어요. 자 습격 떴고요. 웃기고 있네. 몇 명이야?
3명 감사합니다. 3명 주미야 심각하게 씹어먹을 수 있지.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뭐 둘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업무 교육 점장 선별 연수지침 써있어요. 그러면은 그 눌러 점장을 눌러갖고 그 오른쪽 밑에 연구가 있을 거예요. 연구인가 그거 누르면 돼. 그거 누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오늘 부캐만 4개를 캐왔어요. 저번에 리월드 하시면서 웹툰도 보셨지 말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방송을 하긴 하는데 게임을 하면서 딴청을 억수로 많이 해버려요. 쏴버렷! 헤드샷 제거 완료. 한 놈 도망갈 거고 그리고 한 놈은 잡아서 포획해서 끌고 들어가. 저는 방송을 하면서 이 게임을 하면은 100% 제가 말이 없다 웹툰 보고 있거나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방송을 하는 거지 그냥 게임을 하는 걸 구경하는 거지 정말 알 수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제 스타일은 그래요. 프리하게. 서버는 쿠퍼인가요? 쿠퍼? 입니다. 쿠퍼입니다. 쿠퍼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매니저들은 강제로 시켰어요. 내가 이 게임을 하니 이 게임이 재밌을 것 같으니 내가 하니 그냥 들어오라. 그래서 우리의 또 착한 매니저들은 또 어쩔 수 없이 또 끌려서 하게 됐습니다. 좀 불쌍하긴 해. 하라면 해야 되니. 비행기 상업회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영어가 아니고 한글로 패밀리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당연히 가입은 자유가입이고요. 그리고 뭐 기부는 자유인데 기부대로 임원 들어갑니다. 독재자 잼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요즘 포맷도 재밌는데 포맷은 뭐예요? 포맷은 무엇이요? 포맷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훈수만 놓지 않는다면은 뭐 장난쳐도 듣고 좀 친해지기 바래를 좀 찍어보자고. 게임에 대한 그러니까 웃긴 건 웃고 같이 웃고 훈수 같은 것만 안 두면은 그냥 뭐 씨 그냥 가자고.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런 거는 귀찮잖아 말라고 그런 걸 시켰어요. 게임은 제가 할 테니 그냥 여러분들은 드림만 생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아 포켓 메이플 스토리 그것도 제가 옛날에 했었는데 아무래도 메이플 스토리 같은 RPG 게임은 저한테는 좀 별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게임이 재미없다가 아니라 저한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저의 포켓 메이플 스토리 같은 이제 RPG 게임 같은 거는 약간 좀 껄깝지겁네. 나 여기 와서 리벌드 알아서 갔다. 잠시만요. 잠시만. 백그라운드 실행해놔야겠다. 잠시만요. 주식시장. KF 짭짭 잠시만. 짭. 아이씨 왜 안 멈춰 이거. 이마 이거 왜 안 멈칠까? 얘가 이거 지금 나하고 지금 싸우자는 거 맞지? 이거 도대체 왜 안 멈칠까요? 자 일단은 이거 한번 매수 들어가고 완화생명 완화생명 놔두고 완화생명? 저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완화생명 아니야? 야 이거 왜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응? 딱 멈추라는 데서 그렇지 이렇게 딱 멈춰줘야지. 보자 KFG 추가 매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추가로도 매수할 건 없어 보인다. 패스. 하나생명 모티브요. 그니까 이게 뭐 많더라고. 삼생생명 됐네. 삼성생명인가? 삼생생명인가? 자 이름이 웃긴게 많더라고. 바바바밤 밤 바바바밤 밤. 대리석 바닥을 한번 바꿔볼까. 곡사포 연극권 로켓 발사기 연구를 시작하라. 완벽한 일깨다. 축하드림. 드디어 깨셨군. 베이스를 확장을 합시다. SCB 로설 SCB 로설 SCB 로설 잃어버렸. 로켓 기지를 어디다 짓지? 로켓 기지. 야, 여 이거 캐갖고 저 들고 와서 저걸 써먹어야겠다. 창고는 이 정도 크기면 충분하겠지. 운반. 운반해서 들고 가고 조각상도 좀 만들어볼까? 음식 199개
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음식 같은 것도 만들어서 뭐 던져놓으면 되니까. 마치 비엔디 사당장 같다, 사당장? 뭐냐, 비엔디 왜 리멀드는 재생 목록에 묶여있지 않죠? 그건 뭔 소리예요? 리멀드는 재생 목록에 묶여있지 않다니, 그건 뭔 소리입니까? 감사합? 아이, 뭐, 제가 감사하지요. 사단장, 저도 밀었! 저도, 아, 알지, 알지. 사단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품위를 가지며. 저 바비산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군. 라고 하면은 이제 대대장이 그럽니다. 야, 애들 데리고 나와, 임맛! 그러면은 그냥 이제 저돌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패밀리에 군인들이 실제 이제 현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군인분들이 많다 보니 그런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들을 수 있어요. 저산 밀어가야 어떻게 그럼 하나면 넷 깎아버렸? 그냥 밀어버리는 겁니다. 불가능한 건 없어요.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자, 일단은 마음에 들지 않아 밀어버려. 20 여기까지가 제한선이니까 여기까지만 밉시다. 퉁퉁퉁퉁퉁퉁 해서 11월 솔. 미필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여기서 미필도 많고 군대를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게 돼요. 예. 그냥 머리는 불가능하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몸은 움직여서 가능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군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것도 또한 제 아시는 분께 들어본 것이군요. 아, 군대장 나와봐. 이렇게 됩니다. 순서대로 톡톡톡톡 건드리면 이제 군대장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게 사실로 바뀌게 돼요. 아마 이 산은 두꺼운 산이니 못 밀 거야 라고 안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산이 밀리는 걸 보면은 아주 훌륭한 여기가 뭔가 싶기도 하고 생각이 바뀔 거예요. 생각이 턱 바뀌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게 머리에 박히게 됩니다. 멋있어지는 거지요. 보자, 잠시만요. 또 네이버가 지금 또,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매수. KFC 2만, 아, 200원, 250원 내면 팔고, 완화 생명, 최고가 달리면 대기. 마지막, 이제 열 묶음 살 수 있는데, 어느 걸 살까나? KFC 이거 뭐냐? KFC란다. KFG. 한 250에서 40 정도 되면 팔 거고, 네이버 아니에요? 매수해서 마지막 묶음수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거 한 200대 올라가면 팔 거예요. 갑시다, 갑시다. 또 새로 하는 거 아니죠? 또 새로 하고 있지롱. 뭐, 할 때마다 새로 하는 거. 뭐, 그 대신 튕기지 않아, 이제. 이젠 튕기지 않습니다. 마술을 부려서 튕기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광물이 부족하다. 내래 아우질 상어라도 광물을 캐와라. 는 밀어버렸. 내내면 군대구나. 군대지. 파이팅. 아따. 뭐 이거? 대리석벽 이거 10중 팔고 고대인데 이거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왓! 잠만 내가 잘못 생각했어. 잠시만요. 개인적으로 저거는 별로 건드리고 싶지 않구만. 됐어. 뭔 일 있었나? 뭔 일 있었나? 안에서 뭐가 이상한 게 발견됐어. 안에서 뭔가 이상한 게 발견됐어. 이건 무엇이요? 어째 불안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 어떻게 불안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대 생명체가 날뛰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가구에서 스탠드 조명 딱 설치해주고 저 끝에도 딱 설치해주고 여기도 딱 설치해주고 여기도 딱 설치해주고 이동! 와 저거 어떻게 잡지 이거? 레이드를 띄워야 될 판인데? 고대가 왜 라바가 있죠? 그러게요. 이게 그러니까 고대 이제 라바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게 탱커예요. 엄청 튼튼합니다. 이거는 그냥 보병이라 생각하면 되고 이건 탱커야. 엄청 튼튼해. 더럽게 튼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아요. 어깨빨삭이 연구 끝. 적어도 대물 포탑은 있어야 돼. 패스 제비 롤 썰. 조리대를 하나 더 만들까? 사람이 될라나? 조리대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 만들어라! 예, 알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괜찮은 음식 계속 작업하도록. 그리고 간단한 음식도 계속 작업하도록. 요즘 미사일 우리 베스 맞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다 손잡고 홀로 가는 겁니다. 보석 끝. 하나 또 보석했어요. 아, 또 한 명이 늘어나왔습니다. 제한은 없어요. 우리에게 제한 따위. 신속하게 움직여라. 한번 바닥을 한번 다듬어 볼까? 바닥을 한번 다듬어 볼까? 다듬기 시작하라. 어, 투박한 대리석에서 부드러운 회화 어머니야 대리석으로 바뀌는 마술. 이걸 어떻게 하려면은 여기다가 이제 중기관총 쫙 설치해가 막아야 돼. 어, 저걸 제거하는 방법은 단 한 개입니다. 어, 중기관총으로 열라 설치해서 패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전에 라바도 이거 지금 무기가 기가 충격포지. 어, 장렬총이 장렬총. 어, 장렬총이기 때문에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 중기관총 한 다섯 개면 저 막을 수 있어. 일단은 뭐 베이스부터 좀 튼튼히 만들고. 보자, 강철을 하나 또 만들어볼까? 자, 강철 저장고 추가 확장. 확장 시작! 또 하나 포섭했나? 건설 끝! 붙여놓고 이제 땅 정리 시작하자고. 비엠족도 비엠 이제 야들은 비엠족이긴 한데 비엠족보다는 비엠 레인저라고 불리는 게 맞죠. 비엠 레인저입니다. 비엠 레인저. 더 뛰어난 아들이에요. 비엠족의 개량 버전 뭐 그런 겁니다. 보자, 아직까지 KFC가 보자 얼마냐? 아직까지 186원밖에 안 되네. 에이 멀었어 아직. 아직 멀었어. 자 여기다가 이제 또 벙커를 또 한번 지어볼까. 어 여기 벙커 각인데 여기 일렬로 밀고 어 다음에 어 여기도 일렬로 밀고 여기 벙커 각이네요. 어 들고 와서 조각을 해버리자고. 자 조각하는 걸로. 그리고 여기는 지붕이 없는 구역인 걸로. 아, 여긴 지붕이 다 필요 없지. 흑점 폭발로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좀 생겼네요. 비엠령 마린! 아 비엠령 마린? 괜찮은데? 좋아 비엠령 마린으로 이름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엠령 마린. 비엠령 마린 좋아. 비엠령 마린으로 이름을 모조리 교체하도록 하지요. 앞에 뭐 죄수번호 같은데 001 00001 00003 00 이건 뭐 죄수번호야? 뭔가 이게 뭐 느낌상이 죄수번호예요. 죄수번호. 자 됐고 비엠령 마린 10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됐나? 야 하나 남았네. 됐네요. 다 바꾼 것 같네요. 아 하나 남았다. 연구하고 있는 나. 비엠령 마린 나중에 충격적 소총 들어주면은 야 애들 못 들어봐요. 엄청 튼튼해. 죄수 같아. 죄수 뭔가 프리즌 브레이크 하는 기분이야. 나중에 또 프리즌 브레이크 또 업데이트 되면은 또 한번 해볼게요. 모드까지 깔아갖고. 비엠령 마린 좋은 비엠 자치령이다. 빨리 흑점 폭발이 풀려야 될 텐데. 이거 해체하고. 여기를 석회암으로. 자, 석회암 벽돌. 석회암으로 좀 교체를 해주고. 여기는 벙커다. 이것은 누가 봐도 벙커다. 됐어. 여기서 지금 당장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방어 필요 있나? 전마들이 직접 올라오면 우리도 직접 막아보면 되지. 어차피 여기는 또 외벽은 또 외벽 공사 중이니까 튼튼할 거고. 자 보안은 즉석 보탑. 아, 일단 두 개만 설치해놓으면 될 것 같아. 강철은 또 나중에 또 수집해갖고 추가 증원 추가로 이제 또 건설해놓으면 될 것 같고. 빨리 지옷! 적들이 먼저 오냐 아니면 우리가 먼저 건설하나 한번 해보자고. 건설 끝! 쏴버려! 제거 완료. 비엠령 마린. 야야 불탄다 불탄다 쏴버려! 하나 잡았고 두 마리 다 잡았고 또 한 놈 포획. 동료가 나의 동료가 되라. 이거 석회벽으로 둘러버려야겠다. 석회암 벽으로 이걸 둘러버려야겠어. 자 석회암 문으로 이걸 둘러버리고 여기는 좀 띄워놓을게요. 새로 하시는 거예요? 네 새로 하고 있어요. 또 새로 합니다. 이놈의 짓거리는 또 맨날 전날 새로 하고 있어. 또 제거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코브라 들고 와서 찢어버리고 움직여! 자, 또 새로운 친구. 그니까 계속 제가 이제 튕겼잖아요. 오늘 안 튕기잖아. 안 튕기는 방안으로 해서 새로 하고 있어요. 튕기지 않죠? 오늘은 안 튕깁니다. 튕기니까 호환 안 되는 일단은 뭔 그런 문제점을 좀 잡아냈어요. 그 대신 모드를 좀 제거를 한 게 많죠. 모드를 좀 많이 제거했습니다. 실내가 현재 96도? 뭐야 이거? 100도 넘어가면 10중팔구 불나니까 지붕 열어놔. 이거 지붕 열어놓고 실내 57도 17도 실내. 여기 불날건데. 됐다. 오케이 오케이 지붕 검수 18도 됐네요. 곳곳에 요새를 짓죠? 그럴겁니다. 오늘은 곳곳에 요새를 짓을겁니다. 일단은 보존식량이 필요없고 간단한 음식. 간단한 음식으로 오늘 또 사업 버리를 버리를 좀 해먹을게요. 800개 일단 팔고. 역시 생산량이 옛날보다 떨어지네. 일단 통나무 다 사고. 통나무는 내 것이야. 일단 통나무 사고 강철 사고. 그래도 남거든요. 그래도 많이 남아요. 거기다가 이제 가죽 좀 팔아주면은 대충 이제 숫자도 맞아. 사람 가죽 팔고 석회암
6,000개? 아 나도 6,000개 나중에 만들어 팔자고. 2680 2680도 좋은 돈입니다. 돈덩어리에요. 다음에 코브라 가죽까지 팔아주면 짠! 짜잔! 옹기야 날래 옹기라! 무역송신기 보자. 그리고 자 우리가 말할 타이밍에 KFC가 222원을 찍었네요. 이거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자 일단 네이버는 팔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222원 아 300원 하루 늦게 팔걸. 자 매도 244만원 돈 좀 벌었고 다음에 이제 은행에 입금을 안녕하세요, 해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넣어볼게요. 어떤 일을 도와드릴까요? 친구 친추는 웬만하면은 패밀리 그 뭐냐 그 길드원 위주로 받을 거예요. 길드원 위주로 받을 겁니다. 그리고 상업계 우리 지금 삼성전자 아직 못 깼나? 삼성전자를 이건 내 이따가 12시 딱 치면은 삼성전자 깨러 가자고. 보자. 그 다음에 뭐 건축물 건축물 뭐 큰 문제 없고 이게 제 도박장입니다. 제 자랑스러운 도박장이고 여기 상업지구 있고 개발지구에 제 도박장이 또 있어요. 여기가 바로 제 자랑스러운 도박장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름 있는 도박장들은 전부 다 제 도박장이에요. 이건 뭐야? 근처에 뭐 이상한 새 왔다? 근처에 뭐가 많이 늘었다? 쉼! 내 근처에 누가 도박장을 지었어요. 누구 애가? 아... 내 돈인 거구만. 약탈한다! 다른 유저에겐 미안하지만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어쩔 수 없지. 다른 유저에겐 미안하지만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죠. 뭐야 틀렸어. 실패하셨어요. 딴 놈 보내. 좀 더 전략적으로 생각. 약탈에 실패하셨어. 안 가. 약탈에 실패하셨어요. 좀 더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초기에 있던 산업회인데 뭐냐 상위권인데 뭐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커갈 뿐. 우리는 미친 듯이 게임을 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겉말입니다. 조만간이야. 기대해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진짜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는 데는 진짜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서 회사 레벨업 하는 거 좀 팀킬잼. 아이 내 눈에는 그냥 세금 바쳤다고 생각해요. 좋은 세금이요. 그냥 그러니 헷 팀킬잼. 일단은 음식 갖고 어머니야 식량 조달을 해서 음식을 좀 집어넣자고. 그리고 한 5도까지만 올려놔야겠다. 일단은 나는 금고 안에 돈을 다 넣어 놓을 테니 안 틀리게 다 넣어놔야지. 금고 안에 돈을 다 넣어놔야겠어. 자, 다 넣어주고 자, 영하 5도로 맞출게요. 됐네. 질병 독감이라고? 야, 비염용 마린이 독감에 걸려? 이건 뭔 상황이지? 아, 복납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도박장이니까 복납이 있을 수도 있지. 아무래도 우린 도박장이니. 자 비엠형 마린이 아프답니다. 약을 주어야겠군. 건설 끝. 축전기 하나 둘 서이 됐나? 지어라! 신속하게 지어라. 하이비엠 어서 오십시오. 우리 패밀리는 어마어마어마어마 하지요. 어마어마어마어마 합니다. 뭐야 이거? 우역선이다. 아 조각도 좀 해볼까? 애들이 뭐 좀 노는 아들이나? 굶주림 뭐야? 아 내가 이걸 안 풀어줬구나. 경계를 안 풀어줬구나. 먹어 빨리. 절대 우리는 아 맞다 여기 식당 짓는 거 까먹었네요. 오늘 제가 너무 오랜만에서 그런지 식당 짓는 걸 까먹었네요. 식당 짓겠습니다. 일단은 식당 통나무 갖고 식당을 좀 지어주고 식당이 없으면은 야들은 맨 땅에서 밥을 먹어갖고 기분이 상합니다. 기분이 상해버려요. 건설 시작! 이거 아예 스타 부금을 키워놓고 할까? 모두의 식민지! 제가 분대장입니다. 나중에 되면은 막 군대장, 소대장, 중대장으로 막 올라가요. 막 3,40명, 50명 막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데하고 전면전을 터뜨려도 버틸만해. 정말 어마어마해지는거죠. 계획서 계속작업 재료범위 재료범위도 지정할 수 있네.
28 정도만. 28. 28이면 창고는 다 되니까. 가져오라는 것만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 모두의 노예 스타브음이요. 근데 스타브음을 틀어놓으면은 저 유튜브 저작권에 걸려요. 그래서 얘가 제가 최근에 뭐 딱히 큰 부금 없이 게임을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게임 외에 게임 부금도 가끔 가다가 저작권 걸리더라고. 그럴 때 진짜 어이가 없어. 그래서 그래요. 저작권만 아니면은 씨 난리 나지. 알빵가. 그냥 막 틀면 돼. 보자, 여기 27도. 그 다음에 채광으로 한번 또 밀어주고. 된장 천군 부금 좋던데. 좋죠. 부금은 좋은 거 많아요. 저작권만 아니면은 씨 막 셔 뭐 막 그 뭐냐 저그 숨소리도 틀겠어. 저작권만 안 걸린다면. 무기상선? 뭐야 이거? 누가 데미지를 받았나? 뭐지? 일단 빨리 캐고. 뭐 캐면 되지 뭐. 천군 무금 좋죠. 뭐 근데 솔직히 저작권 때문에 못 트는 거지. 솔직히 틀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틀면 신나잖아. 신나니까. 그리고 이제 슬슬 전마 잡을 준비할게요. 슬슬 이제 전마를 두들겨 잡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종기관 좀 주문하고 무기상선 연락드려. 딴 놈 다 팔고 나무철퇴? 일단 놔두고. 약? 아 맞다, 이것도 좀 바꿔놔야겠다. 무기도 원거리 근접무기는 다 저 안에 갖다 넣어야겠다. 보병건 빼고, 장검하고 보병건 빼고, 원거리 무기 구식무기는 다 때려놓고, 나머지는 갖고 있는걸로. 됐어, 다시 불어놨다. 대충 때려넣어놔.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누가 공격하라는 거야? 그리고 바깥쪽에 이거는 없앨게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 안쪽에 어차피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세 명 오고 있네. 오라 그래. 우리 무섭지 않아? 야는 어디 간대? 석회암 벽을 공격한다고? 이거 공격해서 다 못 나올 텐데. 참 고생 많다. 그냥 넘어와. 비엠령 마린! 야, 근접 공격에서 비엠령 마린을 1대2라도 못 이겨. 야가 얼마나 센데. 근접전 전용 보병이야. 근접전 전용 보병. 근접전에서는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구역이 주거구역을 삭제, 그리고 여도 삭제. 웬만하면은 밖에 안 나가는 걸로. 아니면은 수리하러 밖에 나가가 죽어붙더라고. 튕기네. 처음 튕겼네요. 오늘 처음 튕겼네요. 그래도 확실히 한 한두 시간은 안 튕기는 것 같다. 정리를 해놓으니까 적어도 한두 시간은 튕기지 않네요. 좋습니다. 제대가 말렸네. 뭐 튕기는 것도 이제 뭐 정되잖아 솔직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튕기면 뭐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뭐 튕기던 뭐 딱히 의미는 없어요. 어디까지? 백섭이 됐지. 자들이 들어오기 전까지인가? 주거구역. 주거구역을 여기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여기를 지우고. 됐어. 여기까지. 주거구역을 여기까지. 됐네. 여기까지만 하자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도 목숨 걸고 굳이 수리할 필요는 없어. 끝! 움직여라! 정력 지림! 아이 뭐 우리 한두 번 있던 일도 아니고 항상 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튕겨도 뭐 튕긴 것 같지도 않고 그저 그래요. 자들도 참 힘들게 산다. 어차피 저긴 못 뚫어요. 어차피 이렇게 해서 메꿀 거기 때문에 저기는 그냥 와. 끝. 감사합니다. 자, 빨리 들어와갖고 저거 들고 오고 시체 갈아버려. 시체를 도살해서
인용으로 만들어서 팔 준비를 하고 인간 가죽도 준비를 해놓읍시다. 인간 가죽이 좀 돈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취소.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데 방어선 앞에 농작 없을 시고 방어선 더 만들어요. 그럴까요? 그러면은 보자. 방어선을 얼마나 크게 만들까?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까? 방어적으로 아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없앤 이유는 여 안에 있고 괜히 밖에 나가면 다칠까봐. 이거 수리는 해야겠다. 이거 수리는 그래도 베이스인데 해놔야겠다. 자, 가서 수리하고. 하지만 저 치다가 마라. 전반을 저거 부수다가 그냥 지 분해 원인이어서 그냥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굳이 뭘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채집한 거 빨리 집어넣고 음식 빨리 가라고 또 800개 900개 맞춰놔야 돼. 정력은 뭐냐 적들을 치면 힘든 선택을 한다. 그리고 고뇌에서 격리가 되고 격리잼 키우고 있어요. 동글동글하게 귀엽길래 키우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키우고 있어요. 중대한 위에 걸 꺼버려야지. 그리고 저장해야지. 저장 완료. 큰 문제 없네. 한 번씩 봐야 돼. 저 돈 같은 거 올라오면 돈 또 뜯어주고. 한 번씩 봅시다. 큰 문제는 없어 보여. 목숨만큼 소중한 얘기인가요? 아이 뭐 죽으면 다시 하면 되지. 쿨. 아이 뭐 죽으면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씨 이거 뭐 한두 번 다시 해본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저찌됐든 저는 오늘 또 채광을 계속합니다. 자아가 지금 다리가 부서졌나? 보자. 뇌가 날라갔구나 임마가 이거. 야를 꼬셔도 우리 편으로 만들긴 애매하니까 야 수술 준비해. 뜯어내자. 수술을 준비하라. 수술잼. 이 앞에는 그러면은 구역을 나눠갖고 재배지역을 새로운 재배지역으로 재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뭘 할거냐 뭘 키울거냐면은 혈기초 키울거야. 혈기초를 키워서 뭐 안쪽으로 뭐 집어넣든지 뭘 하든지 할거예요. 이국 제품 상선 조각도 하나 해볼까? 생산해서 조각대. 강철 조각대. 강철 조각대로 조각도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조각을 해도. 조각 한번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벽돌로 조각을 할게요. 장기를 빼시는군. 그렇죠. 이제 슬슬 장기 매매 실시해야지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오른쪽 신장하고 오른쪽 폐하고 이제 심장까지만 척출해서 끝내자고. 뭐 지금 살릴 생각은 없어. 태초에 여기 있는 아들은 전부 다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피해 굶주렸고 정신적 무감각의 일벌레이기 때문에 자가 죽던 말든 신경을 안 써. 너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넌 이제 끝났어. 인생매매 임신매매 임신매매 뭡니까? 잘못 말하면 큰일난게. 자 골로 가셨고 잘라버리고 다 뺐네요. 뺐으면 또 버려야지. 됐어. 해버서 집어넣고. 현재 우리가 이제 폐 같은 것도 있나? 뭐 있겠지 뭐. 아 음식 봐. 많아 많아 많아. 좋아 좋아 좋아. 음식이 상당하구만. 자 운반 연구. 운반은 무조건 첫 번째 청소하고 운반 먼저. 임신 매매는 임산부를 매매하는 건가? 그러게요. 뭔가 싶네요. 자 반물질 원자로 연구를 들어가고. 이거 만들려면 또 플라스틸이 연락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안타깝게도 플라스틸은 생산이 되지 않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플라스틸은 뭐 다음 기회에 뭐 무역상인한테 사던지 해갖고 뭐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장기 빼는 거 못 봤어요. 고대 유조 안에 냉동 그거 뭐 있어요? 이 안에 사람 있어요. 사람이나 풍뎅이 있겠죠. 그리고 야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인간 사냥꾼 와르그 등장 감사합니다. 와르그 두 마리. 와르그 두 마리는 무섭지도 않아. 거꾸로만 나 완전하니까. 와르그
등장. 사살. 바로 들어가서 해체하고 팅. SCP 로설 움직여라. 사냥감일 뿐. 바로 그 도전을 하면 60마리 나와요. 극한인가? 아, 극한이 60마리구나. 극한하면 60마리 나옵니다. 진짜 꿀잼이긴 한데 이게 게임 그 한번 설정한 데에서 바꿀 수는 있는데 바꾸면은 이게 좀 또 버벅거리고 좀 여러가지 튕김 현상이나 좀 그런 좀 마시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래서 어지간해선 잘 안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걸어댕기는 식량입니다. 자, 일단은 중기관총을 설치를 했으니 더 효율적으로 적을 씹어먹을 수 있겠네요. 야, 이거 창고 정리도 해야겠다. 음식 만들다가 이거 본전 다 볼 일이야? 자, 할 일 없으면은 여기서 이거 뭐냐 쪼매난 거라도 뭐 하나 만들어봐. 모두 제거하고 벽돌만 벽돌로만 만들어. 벽돌로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쪼매난 거 해갖고 벽돌만. 원래 금이랑 이제 은이랑 뭐 그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 그런 거는 이게 본전 찾기가 힘들어요. 본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이고 고수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고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또 우리 이제 매니저들이 다 돌아왔구만. 다시 옛날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우리 매니저들이 돌아왔네요. SCP 롤썰. 보자. 이거 일단 취소하고 여기 취소하고 사야겠네. 원자재 상선으로 또 사야겠네. 통나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됐다. 건설 시작. 복사 붙여넣기 다 됐나? 자, 붙여넣기 붙여넣기 됐네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크게 문제가 없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상업회? 오, 잠깐 돈 생겼다. 일단 돈 좀 수고하고. 돈 좀 생기면은 그냥 바로바로.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떤 일을 도와드릴까요? 입금. 자, 상업계. 지금 또 삼성전자 전쟁 났죠. 일단 12시 지나면은 한번 딜을 넣자고. 12시를 넘어가면은 제가 이제 남은 회사가 복구가 되니까, 딜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리고 지금 경기 열리지 않았나? 경기. 경기 안 열렸나? 잠시만요. 자, 회원 변경. 총능력치 돼 있고. 보자. 10시, 아, 끝났네? 방금 끝났네. 9시부터 10시까지 경기가 있네요. 젠장. 스킬 전환복 개득. 그러면은, 다시. 별일 없어 보입니다. 근데 회원이 왜 벌써 5명이나 늘었지? 회원이 엄청 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갑자기 어디서 회원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부금 따라 이제 나눌 거예요. 잠깐만. 그리고 이사를 주자. 이사를 드릴게요. 이사를 줄일 수 있는 데까지는 드려볼게.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이사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 진짜 많이 좋아졌어. 억수로 많이 좋아진 거야. 자, 이사를 그러니까 이사가 되면은 이제 좀 뭐 효과가 많거든요. 자, 전부 다 지금 이사를 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이사를 드려볼게요. 그리고 부회장은 두 명입니다. 참고로 부회장은 두 명이에요. 자, 이사 선착이야 선착. 무조건 선착. 상업 해고가 아니라 이사 임명 됐어. 이사가 총 18명 부회장 3명까지 되네. 그러면은 탑3를 부회장으로 올리고 탑3를 부회장. 나머지는 전부 다 이사로 보자. 부회장 해임이 아니라 회원에서 이사로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큰 불만은 없죠. 전부 다 효과가 대단하니까 됐네요. 방금 이제 이사 대선 기본은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물갈이는 뭐 할 필요 없지만 이게 아직까지 22명이라서 전부 다 지금 임원이지 나중에 이제 더 늘어나면은 임원 자리가 부족하게 돼요. 이사하고 부회장이 총 하면 21자리거든요
임원이 21자리, 회원수가 54명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보자, 절반 정도가 나중에 못해요. 21자리니까 지금은 한 명이 아마 진급을 못했다 싶은데? 다 했나? 지금 다 했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21자리니까 22명 저가 저 포함해서 지금 전부 다 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돌아가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걸 하는대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자기가 이제 기부를 많이 한 순서대로 이사를 올릴게요. 뭐 이사는 뭐 그냥 돈 드는게 아니니까. 아군 뭐야 갑자기 뭐 아군이 들어왔네? 나는 부른 적 없는데 갑자기 아군이 오셨네요. 여기 랜덤이라서 심심해서 막 아군 또 오고 그럽니다. 자 미완성 소 뭐냐 석회암 조각상. 아니 지금 조각상 만들 짬이 아닐텐데. 매일 수익금의 절반을 기부하는 중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곧 커지겠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길드 중에 최강 삼성이라는 길드가 있거든요. 상인회 중에 최강 삼성이라는 그 길드회가 있는데 조만간 그거를 뜯어버릴 거예요. 이게 제가 아는 지인이 거기 이제 회장인데 적어도 우리가 그런 데에서 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꿀리면은 이거는 쪽팔린 일이고 뭔 소린지 아시겠죠? 그 참고로 그쪽 레벨이 11이에요 작살을 준비하시길 준비하라. 11 현재 우리 레벨은 9입니다 적어도 일주일 내로 따라붙어야 돼요. 일주일 내로 그 양반을 따라붙어서 콧대를 꺾어야겠어. 안되겠어. 뭔가 보자 독감 보자 수동조절 독감 이거 치료부터 해야지. 독감 치료하고 독감 가벼운으로 바뀌었네요. 좀 쉬면 될 것 같아. 상대 길드가 정보 개공을 안 그래도 내가 얘기했어요. 전쟁이야! 라고 카톡을 쳐놨어. 안 그래도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전쟁이야! 라고 이제 쳐놨어요. 조만간 따라 붙을 겁니다. 계세요. 조만간이라고 고마이라고 정보부가 나서야 되나? 아이, 정보부가 첩보를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따라잡는다는 거지 그거를 아예 뽑아버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참고로 그쪽에 사람이 30명인가 60명인가 있어. 금방 따라잡자고요. 방송 연동해서 몇 번 하면은 금방 우리도 그쪽으로 따라잡아요. 금방 하자고 금방 영광이야 님 어서오세요. 누가 나가라고 하면 좀. 우리가 언제 가능 여부 따지고 덤벼들었습니까? 영국권? 영국권은 영국 다 했네요. 우리는 뭐 그런 건 없었으니까 일단은 왼쪽에 좀 작게 좀 켜놓고 한 절반 정도 됐어. 그리고 이거 불러갖고 이러면 돼. 큰 문제 없네. 불가능 또 가능으로 만듭니다. 아 진짜 가능하게 만들 거야. 우리가 언제부터 불가능을 따졌다고. 그런 건 없어. 무조건 가능해야 돼. 할렐루야! 왜 기쁘십니까? 오늘따라 고수님 욕설 기뻐 보이시는데? 자금 현재 4200만, 5600만 되면 다음 테크 탑니다. 미몰드 가축은 뭐 기존에 있던 거, 뭐 원숭이나 뭐, 뭐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원숭이 코브라, 뭐 돼지는 모르겠어. 그건 나온다는데 그 털뭉치 양 그래 양하고 뭐 그런 거 있다네요. 오늘 치킨 탕수육을 뭐 치킨이 좋아요. 그러고 왜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느낌이지? 제 마이크를 이렇게 하면 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작을 겁니다. 왜냐 마이크를 이렇게 바로 앞에 얘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좀 띄어서 얘기하는 거하고 멀리서 얘기하는 거하고 틀리죠. 당연히 틀릴 수밖에. 보자 4265만입니다 아직까지 5600만 모으려면 아참 남았구만. 서둘러라. 우리는 그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당연히 불가능한 건 없어. 뭔 불가능이야. 나타 접으심. 나타를 접었다네요. 나타를 접었다니 그건 뭔 소리죠. 나타? 나타는 뭡니까? 나타는 뭐죠? 나타? 나타는 뭐야? 의문 그건 뭡니까? 나타라니 저를 미궁 속으로 빠뜨리시는구만. 나타라니
자, 예술적 감각을 늘리기 위해서 나무 석재 가공대가 아니라 잠시만 딴거 조각대를 만들어야지. 조르각대 강철이 필요합니다. 상인의 이름이 뭔가요? 패밀리입니다. 패밀리에요. 패밀리입니다. 인류자비가 왜 420만원이야? 야, 뭔 놈의 인류자비가 420만원이래? 엄청난데? 패밀리입니다. 상인의 이름은 패밀리요. 1서버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 시청자 중에 나타나이프 그건 뭐예요? BM님이 많아 삼성? 그건 뭐예요? 삼성? 길드원 있으면은? 상관없어요. 태초에 그 길드 장하고 내하고 아는 사이야. 실제 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 널 따라잡아 주겠어? 나의 도교가 되었대. 따라잡히면은 해체하는 걸로 했거든. 공중 분쇄시켜버릴 테다. 따라잡히면은 제가 그 회장을 인수할 겁니다. 뭐 물론 그거는 구조조정 되겠지. 안 그래도 지금 가를 그 상인 상업장 장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지금 이 따라잡으려 하는 거예요. 격리될 때 우리들 언제 죽나? 해체빵. 그래서 이 한 달 내로 잡을 겁니다. 한 달 내로 잡을 거예요. 합병 말 합병이지만 자리가 뭐 없을 거야. 합병 해봐야. 그건 60명이고 우리가 지금 자리를 따라잡는다고 하면은 레벨을 따라잡고 랭킹을 따라잡으면은 적어도 우리도 60명 정도 될 거니까 그럼 못하지 않을까? 거기서 몇 명 넘어오겠어요? 몇 명 못 넘어올 것 같은데. 저 파란 모자에 빨간 몽둥이는 뭔가요? BM령 마린입니다. 제 밑에 제 직속 직속 부하들이에요. BM령 마린들이에요. 기관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으며 스킬 모든 분야에 천재성을 띠고 있는 최고의 유닛들입니다. 그냥 대단한 놈들이라고. 쓸데없이 대단한 놈들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철 채굴하고 다음 여기는 석회암 벽으로 또 방어를 한 번 더 이 업혀주고 다음 여기도 이렇게 아니면 저 아니면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애들이 낚여서 오지 않을까? 이렇게 됐네. 됐구만. 잠시만요. 여기 하나 안됐다. 석회암은 많으니까 말도 안되는 건물 한번 지어보자고. 이거 MD2 모드 로봇이요? 로봇? 웬 로봇? 로봇 없는데? 로봇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수입 100만 복구 성공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상납을 하라. 나는 돈이 필요하다. 현재 4265만 아직까지 상납이 필요해. 좀 더 상납을 하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5600만 있어야 다음 레벨 올라갈 수 있어. 10이야 10. 모두의 경영 패밀리 기부 10등 안에 들었다? 와 10등? 얼마를 했길래. 아 그래도 자기 먹고 살만한 거 놔두고도 기부하세요. 또 너무 또 저를 위해서 너무 또 심하게 기부하지 마시고 자기 먹고 살 거 남겨놔야지. 큰일 나요 그거. 적어도 먹고 살 건 남겨놓고 기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충동심이 뛰어나지만 먹고 살 건 만들어놓고 합시다. 참여 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자리가 많이 남았어요. 현재 회원이 54명 중 22명이 있어요. 길드에 아직 32자리가 남았습니다. 32자리가 남았어요. 뭐 신명나게 받을 수 있어. 신명나게. 누구든지 환영이고요. 오시면은 잘해드릴게. 이제 상납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참고로 모두의 경영 그 저희 따로 있어요.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에는 제가 항상 있으니까 카톡방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의 경영에 있는 제 이제 그게 있거든요. 카톡 아이디 거기로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연하게 한번 켜보자고. 심연하게 힘차게 커봅시다. 못할 건 없잖아. 괜히 큰 상인의 그 뭐냐 꿀릴 필요 있나 우리가. 언제부터 꿀렸다고. 자원이다 옮겨라.
저는 이제 음식 장사와 사람 장사, 인육 장사 등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